제48회 여름 캠프가 어느덧 3주차를 맞았다.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대덕과 강릉에서 진행되는 제48회 여름 캠프 3차. 이미 1, 2차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저마다 갖고 있던 마음의 짐들, 고민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새 마음을 얻어갔다. 강릉 캠프 3차에는 서울 강남과 양천, 강북 지역과 강원 지역의 성도 천여 명이 강릉 수양관을 찾았다. 지난주 복음의 열기로 뜨거웠던 2019 케냐 월드캠프 현장을 담은 영상을 보며 시작한 강릉 캠프. 이어 각 지역교회에서 준비해온 트루스토리와 특송이 캠프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첫날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준비한 공연은 김주원 자매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박옥수 목사의 저서 내가 왜 그랬을까를 통해 전해진 김주원 자매의 이야기가 동명의 연극으로 재현됐다. 한편 기쁜 소식 강릉교회에서 준비한 특송 무대도 참석자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이번 강릉 캠프에서는 기쁜 소식 양천교회 이헌목 목사가 주 강사로 매일 저녁 말씀을 전했다. 첫 번째 시간,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듯 성도들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모세가 지팡이인 것 같았지만 뱀이었고, 뱀인 것 같았지만 지팡이였고, 그리고 손이 깨끗한 것 같았지만 문둥병이 있었고, 문둥병이 있는 것 같았지만 깨끗했고, 물이었지만 피였고, 피였지만 그게 물이었다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수양의 기간 통해서 제가 보는 눈을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 싶어 하시는데, 모세를 쓰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생각을 바꾸시려고 딱 세 가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지팡이가 사실은 그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닌 뱀이고, 또 이제 깨끗한 손이라고 여겼던 게 문둥병이 바란 손이고, 또 이제 되게 성스러운 그런 하수였던 게 알고 보니까 이제 사망을 뜻하는 피가 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건 사실 좋은 게 아니고, 또 내가 나쁘다고 여기는 것 사실 나쁜 것도 아닌, 이러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경험이나 또 내가 아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네, 감사했습니다. 매일 새벽과 오전에 진행된 복음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복음을 들었다. 기쁜 소식 수원교회 김성환 목사가 강사로 매시간 자료화면을 활용하며 이해하기 쉽게 복음을 전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이 지켜야 한다고 믿는 율법. 그러나 구약시대의 율법은 그 유효기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라며, 율법의 참 의미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한 제물이자 또한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 즉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나갔다. 전에 기회는 그냥 교회에만 열심히 나가고 기도하고 그러면 구원 받는 줄 알았죠. 그런데 여기 와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스럽고 내 마음에 싹 와닿고, 그전엔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피를 흘리시고 영원히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 죄를 깨끗이 씻었다는 데서 은혜 받았어요. 계속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채워나갔다. 첫날에 이어 계속되는 출애굽기 4장 모세에 대한 말씀. 이헌목 목사는 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들을 간증하며,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자신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었음을 이야기했다. 성도들의 삶에 자신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능력이 가득 차길 바라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몰랐던 부분들을 새롭게 이렇게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간증 속에 그 하나님이 그 역사했던 그 부분들 제게도 이렇게 많은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볼 줄 모르는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증거할 줄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참 부끄럽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많이 받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런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8월 중순에 접어들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3차 여름 캠프를 맞는 대덕수양관은 선선한 날씨 속에 각 지역에서 모인 성도들을 맞이했다. 성도들은 대형 버스를 비롯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교회별 또는 가족 단위로 수양관에 속속 도착했다. 제48회 3차 여름 수양의 찬송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활기차게 찬송을 함께 부르는 동안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저녁 예배의 시작. 각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공연들이 차례로 펼쳐졌다. 이날 기쁜 소식 진주교회에서는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교회의 음성을 따라 대학을 다니며 마인드 강사를 하고 있는 손순복 자매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연극을 선보였고 기쁜 소식 대구교회에서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했다. 이번 주 대덕캠프의 주 강사인 기쁜 소식 인천교회 김재홍 목사. 첫날 저녁 히브리서 4장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정작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의 연약함과 형편에 매어만 있다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망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목사님 말씀에 우리 삶 속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왜 생기지 이런 생각 이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삶 속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 때로는 이런 일이 왜 생기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제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일들을 진행해 오셨고 마침내는 제 영혼에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신 것이 생각났었고요. 말씀 후에 성도들은 개인 및 그룹으로 신앙 상담을 이어갔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고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야기하는 동안 여름 캠프에서 맛볼 수 있는 깊은 마음의 세계로 들어갔다. 둘째 날부터는 비가 촉촉하게 내려 시원한 날씨가 이어졌다. 수양관의 각 장소에서 시간별로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특별히 다양한 성격의 복음반이 오전 오후에 걸쳐 진행되면서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됐다. 신관 A홀에서는 새로 참석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반이 열렸다. 여름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다. A홀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참석자들과 초청자들로 가득 찼다. 참석자들은 기쁜 소식 수성교회 윤종수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며 성경이 말하는 자신의 모습과 이 땅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 진지하게 배워갔다. 내 마음속에 나는 선하게 살아야겠다. 어떻게든 좋은 일만이 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항시 마음속에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정반대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피로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가벼웠어요. 그래갖고 아 이거 이런 교회가 있나. 그래갖고 너무나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은혜가 충만된 것 같아요. 본관 2층에서는 노인 복음반과 재복음반이 진행됐다. 각 장소마다 빈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찬 광경. 참석자들은
강사가 전하는 말씀을 경청하며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다. 한편 각 층별로 소규모 모임과 그룹 교제가 이어졌다. 그룹 교제를 통해 다른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들으며 그동안 작은 틀 안에 있던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 일하심을 확인하는 성도들. 둘째 날 저녁 예배가 시작됐다. 트루스토리 시간에는 기쁜 소식 전주교회에서 특별한 연극을 준비했다. 바로 세익스피어 원작의 작품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신앙적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성도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저녁 말씀 시간 김재홍 목사는 여러 성경 구절을 찾아가며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피조물임을 역설했다. 또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믿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했다. 목사님께서 영적인 사람이냐, 육신적인 사람이냐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셨는데 차마 이제 영적인 사람이라고 손을 들 수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라는 부분에 이야기하시면서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도 물론 손을 들고 그렇게 다 같이 이제 손을 들었거든요. 물론 뒤에는 분이 안 보여요. 하지만 셋째 날 복음반에서는 드디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는 복음이 전해졌다. 복음반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말씀에 신기해하며 이제껏 죄에 얽매여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해했다. 장로교회나 이런 것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해주라고, 회개하라 사해주라고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이곳에 와서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를 다 가져가셔서 저의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것과 같이 마음이 아주 기뻤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생각합니다. 오후에는 세례식이 진행됐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 죄인이었던 예전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의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변화된 것을 기념하며 기뻐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밤에 와서 목요일 날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따라오기 싫었는데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또 오늘 세례도 특별하게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심을 믿고 구원 받은 거를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잘 믿고 잘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화합한다면 우리는 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삶이 된다. 3차 여름 캠프를 계획하시고 당신의 자녀들로 삼으시려 세밀하게 일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마음을 나누며 교회 안에 든든히 세워질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